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바라나시를 떠나서 우다이푸르 쪽으로 향해 달리겠습니다. 며칠 걸려서 우다이푸르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익숙한 바라나시를 떠나는 게 약간 그렇지만 늘 사람이 안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편한 데에서 정착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유목민이니까요. 늘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떠납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달릴 생각이에요. 체력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점심때쯤 도착하면은 오후에는 숙소에 일찍 들어가서 쉬는 걸로, 그 다음날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인도의 교통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도시를 뚫고 고속도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달리다가 추워가지고 주유소에 잠깐 들려서 장비를 점검하고 따뜻하게 입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너무 더운 것 같아가지고 이 라이딩 자켓의 속지를 떼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달려보니까 바람이 막 들어오면서 땀이 식으니까 체온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속지를 입고 다시 위에다가 또 라이딩복을 입었습니다.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또 달릴게요. 아침 겸 점심 먹으러 식당에 들렸습니다. 비리아니 볶음밥 하나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또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다음 도시까지 한 8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안 가려고요. 늦게 출발해가지고요. 숙소 잡아가지고 다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우다이푸르를 찍고 가는 길에 시간이 다 되고 4시간 넘고 새도 1시간만 있으면 지구 해가지고 호텔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땅바닥 정탈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2,000루피니까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도 딸려 있어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출발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면 한 3일만 해도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입니다. 이건 버터빤이를 갖고요. 이거는 차파티 샐러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침대는 이렇고요. 쿠션 괜찮고요. 깔끔합니다. 네,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전형적인 그냥 뭐 모텔 수준입니다. 이제 샤워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다이포르로 가기 전에 제가 오르차라고 하는 곳을 추천을 받았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쉬기에 좋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마침 우다이포르로 가는 길에 오르차가 있는 거예요. 오차 오르차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거기 들려서 한 2, 3일 쉬었다가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내일 아마 오차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300km면은 조금 길이 좋더라고요.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르차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굿나잇.